걷는다는 것, 길을 떠난다는 것은 떠밀리고 잃어가는 시간 속에서 한 번쯤은 나에게 오롯이 집중하고픈 마음이겠지요. 먼 기억을 고스란히 불러오기도 하고 때로는 아문 상처를 깨닫기도 합니다. 사람이 많이 다니고 차량이 많이 달 때는 이 자연 환경이 많이 훼손되었는데 사람을 비워버리고 차량이 다니지 않으면서 이 숲이 지워야 돼가지고 복원이 되더랍니다. 그 길, 오래된 책장을 넘기듯 조용한 설렘으로 걸어봅니다. 영양 위시버선 길은 두들마을에서 조지훈 생가를 지나 대티골로 이어집니다. 깊은 골짜기마다 오랜 이야기를 간직한 길이지요. 그중 여섯째 조지훈 문학길은 길의 이름을 선사한 시인의 시간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위시버선 여섯째 길은 꽤 긴 산비탈의 오솔길이 오르막 내리막으로 이어집니다. 눈이 와가지고 나무가 이제 넘어져 있거나 이러면은 우리만 이제 걷는 게 아니거든요. 딴 분들 또 외지 분들도 걷고 영양 주민들도 우리 아내들도 걷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워주세요. 그게 나무에 걷는 많이 올라간다. 이번 여기 하나 달아라. 예, 예, 알겠어요. 산마을을 잇는 호젓한 길이라 길잡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은 뭐 없어도 잘 걸을 수 있지만 빼지만 해. 진짜 오랜만이네. 아이고, 부모님은 나중에 적가는 덜 하겠네요. 만나 잘 지내지. 나중에 적가는 덜 하겠네. 마을 밭엔 사과꽃이 한창입니다. 하나 곱다고 마냥 피워둘 수는 없습니다. 이거 필요 없어요. 중심감은 놔두고. 이 끝으로는 이게 왜 이 끝은 다 따야 돼요. 왜 이게 나가야 되거든. 순이. 전지. 예. 이게 놔두면 서로 경쟁해가지고 빨리 굴지를 못해. 그때 빨리 따줌으로써 이 중심감이 빨리 굴러져요. 선생님한테 많이 배웠으니까 선물. 선물요. 선생님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세요. 아이고. 우리가 줘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혼자. 나중에 사과 딸 때 어서. 네. 안녕하세요. 안녕. 일하세요. 고개 넘고 물을 건너 도착한 마을. 380여 년 꼿꼿한 의지를 지켜온 한양조씨 집성촌입니다. 조지훈 시인도 이곳에서 나고 자랐지요. 황토 흙으로 단장된 집 보이죠? 그 집이 다우산자이라고 현판이 붙여져 있고 거기서 15살까지는 거기서 자랐죠. 얇은 사 하얀 꽃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고깔에 감추어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 빈대에 황초뿌리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새마다 다리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으시버선이여. 시인의 선율을 닮은 결 고운 길입니다. 위시버선 넷째 길은 340여 년 전 한 여인이 붓으로 조목조목 써내려간 정성과 당부를 만나는 길입니다.
예스럽고 아담한 두들마을. 석계 고택은 조선시대 학자 석계 이시명의 집입니다. 병자 호란 이후 벼슬을 버리고 은거를 택한 학자의 집은 소박하고 단출합니다. 사람들이 항상 쉼터가 되어줬던 이 석계라는 이 공간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공간이었대요. 학자의 현명한 아내는 나이 70에 책 한 권을 남깁니다. 한글로 적은 출처의 요리책이지요. 지금은 13대 종부가 그 맛과 비법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네, 여기가 네. 음식 디미방 체험관입니다. 여기는 식사를 체험하는 곳입니다. 아, 식사도 할 수 있고 예, 예. 알려주시고 그런 데군요. 예예. 예. 음식 맛을 아는 법, 음식 디미방은 이시명의 아내 장기형이 쓴 조리백과서입니다. 146가지 음식 만드는 법을 정갈하게 알려주지요. 이참에 음식 몇 가지 배워갑니다. 봄이면 상차림을 화사하게 물들여 주었던 화전. 진달래 꽃을 따서 수술을 다 떼고 네. 냉동실에 저장을 했다가 쓰는 겁니다. 찹쌀가루와 꽃을 한 대 섞어 동그랗게 붙이고 다시 어여쁘게 꽃을 올려 장식합니다. 잡채는 당면이 아닌 꽁고기를 올리고 꽁고기 육수에 간장, 밀가루를 섞은 양념장을 두릅니다. 맨드라미, 네. 머루, 도라지꽃. 그것을 네. 색을 드린 건가요? 네. 물들, 이번엔 맨드라미꽃 물들인 거예요. 이번엔 만두입니다. 먼저 숭어 쌀을 얇게 점입니다. 가운데 조금 통통하게 넣고 그리고 가운데를 약간 석이버섯, 잣, 꽁고기로 다져 만든 소를 숭어 쌀로 돌돌 말아줍니다. 음식 비빔밥 치게 꾸부정하게 만들으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원래 전통의 모양 자체도 네. 그렇고요. 잘하네. 어? 선생님이 아니 음식을 좀 해본 솜씨겠네. 음식하니까. 네. 네. 아, 역시 이게 끝이 끄다랗게 나는데 여기 쉽지 않네요. 이게 사대부 음식이라고 그러셨는데 이거를 하루 종일 말았을 옛날 여인들을 생각하니까 요즘에 저희들 음식은 아주 쉬운 음식이구나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지철에 나는 재료로 만드는 법, 저장하는 법까지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하게 눈이 어두운데 간신히 썼노라고 340여 년 전 이른의 어머니는 적었습니다. 그렇게 전해진 맛입니다. 잡채, 보통 잡채는 기름이랑 간장 맛이 거의 많이 나잖아요. 근데 얘는 양념이 약하니까 다른 재료의 맛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아요. 위안과 격려를 담은 음식, 그 마음을 배워갑니다.